겨우살이 열매네요. 차로 끓여 드신다고 하는데 이 열매 제가 하나 먹어봤는데 약간 꼬리 겨우살이에요. 꼬리 겨우살이. 꼬리 겨우살이요? 예. 아 겨우살. 겨우살이랑 뭐가 틀린가요? 귀하고요. 얘가 약성이 한 20개 이상 있어요. 아 꼬리 겨우살이요? 꼬리 겨우살이. 약성이 한 얼마예요 이게요? 뭐 3만 원. 아 이게 지금 3만 원이랍니다. 맛이 약간 노란색은 열매는 약간 쌉싸름한데. 짭짜름해요. 약간. 이걸 차로 끓여 드시면 상당히 면역력 증가에 좋다는 꼬리 겨우살이. 꼬리 겨우살이. 정서 깐더덕. 깐더덕이요. 그 다음에 정성 곤드레. 곤드레. 그 다음에 정성 취나물. 취나물이네요. 그 다음에 정성 부직갱이. 부직갱이. 고사리. 고사리입니다. 감사합니다. 고사리 말린 거겠죠? 한 20분 정도 물에 불렸다 사용하신대요. 네. 부직갱이. 감사합니다.